6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에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내용에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만 쓰시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예, 세 가지는 여기 있으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전력시설물 공사 관리업 수행 지침 제8조에 보면 설계 도서 등의 검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사 시작 전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1, 2, 3번 있고요. 4, 5, 6, 7번 7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가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뭐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다 암기가 힘드신 분들은 1, 2, 3번만 우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지중 전설로를 가공 전설로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각각 3개씩 서술하시오. 지중 전설로의 장단점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중 전설로 뭐지요? 땅 밑으로 가설하는 전선을 지중 전설로라고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보안이 유리하다. 그죠?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유리하고요.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막 전선 늘어져 있으면 솔직히 좀 보기 좀안 좋지요. 땅 밑으로 이렇게 가설하게 되면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이 적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거와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이 적다. 이것이 장점 세 가지가 되겠고요. 뭐한 가지 더 하면 유도장애 발생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단점은 경제적으로 공사비 부담이 크다. 땅 밑으로 가설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공으로 가설하는 것보다 뭐 땅도 파야 되고 밑에다 관도 묻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사비 부담이 크고요. 건설 기간이 가공설로 땅 위에다 이렇게 가설하는 것보다는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보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요세 가지가 단점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고장점 발견이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지중전설로의 장단점 세 가지씩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은 분전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 완성하시오. 자, 1. 공급 범위. 분전반은 각 층마다 설치한다. 분전반은 분기회로의 길이가 분기회로, 분전반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뭐 부하로 이렇게 분기되는 이 회로의 길이가 30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얘가 분전반이고 어떤 부하로 가는 그 선로의 길이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며, 사무실 용도인 여기 30m 경우 하나의 분전반에 담당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0m 제곱 내외로 한다. 면적이 되겠죠. 예비회로 한 개의 분전반 또는 개폐기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전류 장치는 예비회로의 10에서 20%를 포함하여 42개 이하 주 개폐기 제외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저 분전반이 있잖아요. 그럼 주 회로를 제외한 여기 나머지 분기되는 여기 이렇게 차단계가 이렇게 달리겠죠. 이게 42개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예비는 10에서 20%의 여유를 둬서 설치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회로가 많은 경우는 두 개의 분전반으로 분리하거나 자립형으로 한다. 예,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다만 2극, 3극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장치 소자 수량의 합계로 계산한다. 3번 분전반 설치 높이. 일반적으로 분전반 상단을 기준하여 바닥 위에 1.8m. 분전반 상단. 분전반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의 1.8m 정도의 높이로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조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높이 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 2번 크기가 작은 경우는 분전반의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바닥 위에 1.4m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으로 하여 바닥에 1m 정도로 한다. 분전반이 크기가 작은 경우는 분전반 중간에서 바닥에 1.4m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1m 정도로 한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안정성 확보. 분전반과 분전반은 도어의 열림 반경 이상으로 이격한다. 분전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분전반을 여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이 열리는 반경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 그걸 설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전반 하나에 전원이 두 군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달리겠죠. 차단기가 달리겠죠. 여기에 이 중간에 분전반 재질로 된 벽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이렇게 암기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그림은 어느 수용가의 수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수용가의 수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로 1번 한번 봐볼까요? 가로 1번 22.9kV 측의 DS의 전격 전압을 쓰시오. DS 보면은 DS 여기 있네요. 달로기. 22.9kV에 사용하는 달로기의 전격 전압은 25.8kV입니다. 이게 전격 전압이에요. 암기 사항이죠? 예, 이거 암기해서 적는 거고요. 달로기의 전격 전압 6.6kV는 7.5kV고요. 그다음에 22.9kV는 25.8kV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6kV 있죠? 얘도 75kV. 그다음에 154kV는 170kV입니다. 얘가 전격 전압. 이거 암기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 암기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MOF의 역할을 쓰시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이 문제 이렇게 우리말로 적으시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MOF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 자, 이 MOF의 역할은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하여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한다. 여기 있죠? MOF. 그냥 간단하게 계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량기.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 계량해주는 장치.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3번. PF의 역할을 쓰시오. PF. 파워 퓨즈죠? 파워 퓨즈는 단락 전류 및 고장 전류의 차단. 암기하는 겁니다. 예, 암기하시고. 자, MOF에 연결되어 있는 DM의 명칭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DM. DM은 최대 수요 전력 양계다. 요것도 암기하는 거예요. 피크치를 측정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M. 그리고 가로 5번. 하나의 전압계로 3상의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약호로 쓰면 VS. 전압계용 절환 스위치. 요것도 한글로 써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전압계용 전환이라고도 쓰고요. 절환이라고도 씁니다. 절환 스위치 혹은 개폐기. 전압계용 절환 스위치 절환 개폐기 뭐 요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로 6번 하나의 전류계로 3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 이건 전류계지요.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전환 개폐기, 절환 개폐기 혹은 전환 스위치, 절환 스위치 뭐 요렇게 불러요. 다 맞는 정답입니다. 네, 암기해 주시고요. 가로 7번 CB 차단기죠. 차단기는 단락 및 과부하, 지락 사고 등 사고 전류 차단 및 부하 전류를 개폐한다. 요게 CB 차단기의 역할입니다.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고요. 3.3kV 측 ZCT 이거 뭐죠? 이건 뭐 도면 보지 않아도 ZCT 영상변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상변류기는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를 검출한다. 개통도에서 ZCT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3kV의 ZCT면 요 변압기 2차측이 되겠죠? 여기 2차측의 ZCT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락 계정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락 사고 시 흐르는 전류, 영상 전류죠?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로 ZCT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ZCT에 연결되어 있는 GR의 역할을 쓰시오. 지락, GR, 지락계정기라고 했지요. 지락계정기, 지락 사고 발생 시 ZCT로부터 검출된 지락전류를 입력으로 하여 정중치 이상이 되면 차단기로 동작신호를 출력한다. 요거 암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지락계정기의 역할이었습니다. SC, 역률 개선용 콘덴서지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역할. 부하의 역률을 개선합니다. SC, 단속계 통도에서 어디에 설치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SC, 역률 개선용 콘덴서. 여기 설치가 되네요. 그래서 요 SC,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 요 DC, 요거 뭘까요? 방전 코일이죠? 방전 코일. 요것도 하나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볼게요. 11번, 3.3kV 측의 CB에서 600A 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자, 단속계통도 보겠습니다. 자, 단속계통도에서 3.3kV 측의 CB. 어떤 걸까요? 예, 여기 있네요. OCB. 예, 유입 차단기죠. CB에서의 요 600A 전격 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격 전류. 네, 그래서 전격전류 암기해 주시고요. 가로 12번 OS의 명칭을 쓰시오. OS, 오일 스위치, 유입 개폐기입니다. 요거 유입 차단기로 쓰셔서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요 구분 잘해 주셔야 돼요. OS입니다. 요거 단속계통도에서 어디 설치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OS, 여기 설치가 되네요. 그 역류 개선용 콘덴서 있는데 설치가 되네요. 얘는 오일 스위치라고 해서 유입 개폐기. 좀 전에 차단기 말씀드릴 때 OCB 얘는 유입 차단기. 예, 두개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OS랑 OCB.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